한국 교회가 되게 잘못된 게 지금 제 유튜브에도 그런 악플이 달려요. 예상했던 그대로의 악플이 달려요. 저희가 다 예상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플이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지금 장로교가 특히 세고 그 칼뱅의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느냐. 칼뱅이 강조했던 예정설. 다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칼뱅의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요거를 근거 억조로 삼아서 예수님 말씀 사도들의 말보다 더 중시합니다. 우린 예정돼 있다. 구원이. 예정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가서 세례 받으시죠.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정된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정돼 있다는 거냐? 하느님이 날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냐? 얘는 창세전부터 안 되기로 예정돼 있는 애예요. 자,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예정설의 문제점. 예정론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 난 예정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교회도 누가 이끈 거예요? 난 원래 예정돼 있던 존재니까 하느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보낸 거고요. 교회 가서 세례 받는 순간 난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 돼요. 사실 그 전부터 확정돼 있었지만 이제 명확히 확정된 사람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칼뱅의 오묘한 말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 예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 뭔 말이냐면 내 노력이 없어도 예정된 사람은 성령이 구원받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을 해줘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 논리들의 세례를 한번 받으면요. 공부를 안 합니다. 타락해도 당당해요. 자, 하느님이 무슨 수라도 내주실 거야. 자, 무슨 수를 누가 내요? 하느님이 내요. 내가 안 내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 돼요. 모든 그 사도들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안에 성령은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무슨 수라도 내야 될 판인데 반대로 성령이 무슨 수라도 내서 나를 끌고 가라는 입장이 돼요. 나는 타락해도 성령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돼 있어요. 성경적인 교리는 성경에 있는 팩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한 번이라도 받은 자가 타락한다면 그때는 노답이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조롱한 거기 때문에 능욕한 거기 때문에 노답이다 하는 거 하나랑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두 구절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사도 말씀이 일치해요. 이 부분에서. 자, 이 논리, 이거 팩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론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서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성경의 팩트를 들이밀면 어떤 자명한 결론이 날까요? 그분들의 논리가 맞다고 인정하자면요. 저는 그런 예정서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분들 말씀대로 예정된 자는 하느님이 예정해서 끌고 간다 구원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정론을 믿으면서 구원됐다고 믿으면서 타락한 분들은요 그 예정된 분이 아닌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당신들은. 왜냐, 예정자는 타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정론을 전제하자고요. 예정론을 다 믿자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다 믿자고요. 그럼 나오는 결론 하나예요. 진짜 예정된 자는요, 성령의 세례 받은 뒤에 음행을 저지를 수가 없고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 가짜예요. 예정자가 아니에요. 거기 있죠.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고 전화하면 제일 떨리는 순간 있죠. 누구누구누구님, 불합격입니다. 식은땀 쫙 나죠. 예정자가 아닙니다.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정자라고 믿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분이 혹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면 여러분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 논리대로라면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창세 전부터 당신은 예정돼 있지 않은 자가 됩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이거 조금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를 비교를 안 해봅니다. 끝까지 비교를 거부하세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 거죠. 본인 논리의 허망함을 알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정론 주장하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내가 막 살더라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신자들 계시면요,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너는 예언자가, 예정자가 아닌 것 같다. 종교를 바꾸든가 그 길에서는 너는 답이 없다. 기독교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정론이 맞다면, 본인이 믿는. 그럴 때 제 강의를 드시면 길이 열립니다. 한번 충격을 한번 받으셨다가 제 강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길이 없나요? 아니요. 예정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정돼 있고 예정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구원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성경적이다. 방금 제가 모순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고뇌하는 글을 로마서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 이후에도 끝없이 닦아가야 돼요. 스스로 닦아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령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내 노력이 빠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성령 안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정론만 믿고 있지 성령 안에 머물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정되어 있는 존재니까 구원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령과 구원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노답이었구나 답이 없었겠구나라는 걸 좀 식은땀 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좀 소름이 좀 돋아야 돼요. 내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제 말을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성경의 근거를 둔 말씀들이라는 것을 제가 자부하고 제가 다 근거를 대드릴 거예요. 제 주장과 성경의 인용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성령과 구원 강의는. 예, 그래서 제가 철저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해 보실 수 있게 여러분이 자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믿는 것도 여러분이 믿는 거고 깨어있는 것도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예, 사랑의 실천도 황금률의 실천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단 여러분의 뜻대로 마시고 성령 뜻대로 해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정돼 있으니까 라는 식의 이 얘기는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미리 한번 경고 드렸어요. 제 강의 들으시려면 요 정도 기본을 하고 들으시라. 안 그러면 지금 제 유튜브에 와서 악플 다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악플을 지워서 그렇지 달려요. 기독교 강의. 다 예정돼 있다. 믿으면 끝이다.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 왜 우리더러 그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느냐. 자, 요 얘기까지 강조 드릴게요.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면 바리새파가 되느니라 하고 저희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혹시나 저희 아니라도요. 혹시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도 노력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만 하면 거기 유튜브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꼭 그 악플이 같이 있습니다. 행위의 구원을 주장하는 자 바리새파다. 믿으면 끝나는 거다. 왜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말씀 잘하셨어요.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당신이 예정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행위의 구원, 실천,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그 성스러워지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다 주장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예정자라면 성령의 세례 받은 이래 여러분한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실천적으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행위가. 안 나온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정자가 아닌 겁니다. 얘기하시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바로 받아들일게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구절도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또 성경에 확실하게 써놓은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느니라. 즉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 당신들의 말을 100%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더라도 당신이 예정자라면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예정된 구원자, 구원이 예정된 존재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짓고 계시죠? 아닌 거예요. 당신 논리로라면 예정자가 아닌 겁니다, 당신. 지금 제 얘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 예정론을 믿고 계신 분들은.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성령이랑 친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이 도와주는 거지, 노력을 안 하는 자를 하늘이 도와준다고요? 자기, 이건 자기 망상입니다. 혼자서 정신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성경은 행위구원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행위라는 거는 바리새파랑 다른 이유는 성령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실천이죠. 성령 안에서의 실천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제가 이것까지도 양보했는데도 예정자가 아닌 것 같으시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예정론, 구원론 이런 얘기는 다 칼뱅이 얘기했는데요. 누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한 얘기 아니면 집어치세요. 그거. 여러분, 천국을 칼뱅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엉뚱한 어디 지방방송 듣고 공부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안 들여다 보내주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주장한 분은 예수님인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 엉뚱한 교재 갖고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와가지고 왜 다르죠 기준이? 그러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장식이 아닌 한에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뭔 감 온다 이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자명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상식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게 상식하고 충돌할 때도 있죠. 우리 욕심의 에고의 상식에는 충돌이 나겠지만, 우리가 상식이라고 아는 건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주로 상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맞는 게 주로 상식이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하고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게 맞아요. 원래 진리라면 상식을 더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진리예요. 상식의 오류까지도 잡아주는.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는 것만이 진리라고 자꾸,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야. 기독교가 좀 그러잖아요. 상식하고 안 맞아요.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한 거야. 이런 논리에는 빠지지 마세요. 상식을 오히려 설명해 줘야지, 바로 잡아줘야지. 상식을 설명을 못 해주고,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잘 모르시면 상식을 가지고 따져보시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정말 자명해지죠. 저는 그 방식을 권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 마칠게요. 이게 예정론과 이 구원론이요, 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논리의 근거들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근거를 대요. 그 선배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러니까 상식이 있으면 안전한 예수님의 길을, 그나마 안전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